그다음 볼 거는 뭐냐면 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앞선 시간에 이제 지각에 대한 걸 봤고 이제 생명체에 대한 걸 볼 텐데 자 생명체는 주요한 포인트가 뭐였다? 주요한 포인트가 뭐다? 뭘로 돼 있다? 응? 그럼 생명체가 일단 어떠한 물질로 되어 있는지 봐야지 일단 제일 많은 거고 아 이 물질 일단 모든 생명체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단백질이라던가 핵산도 있고 탄수화물 네? 아 무기 탄수화물 무기염료 지질 네? 아 그리고 무기염료 이러한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생명체 구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단백질부터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을 포함하는 얘네들을 다 뭐라 그래? 탄소 화합물이라 그래요. 이걸 또 다른 뭐라 그러다?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있나요? 이러한 유기물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대체적으로 단위체들의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단위체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구성 분자를 얘기합니다. 기본 구성 분자 이름을 단위체라고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결합의 종류 결합의 수 어떤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애들이냐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그 입자들 간의 상대적인 질량 개념이 있어요. 이 분자량이 얼마냐면 만 이상 되게 좀 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이 만 이상이 되게 큰 애들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분자 화합물은 어떤 개념? 단백질, 녹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고분자 화합물에 포함이 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런 생명체에서 주요 구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두 가지 볼 건데 뭐 볼 거냐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영양소 할 때도 많이 봤던 거죠. 3대 영양소에 포함이 되는 단백질인데 구성 원소가 어떻게 돼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와 굳이 뺀다면 황정도가 포함돼요. 이게 단백질의 구성 원소예요. 단백질은 여러 기본 단위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럼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무엇이냐? 기본 단위체는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 아미노산 몇 가지가 있느냐? 20가지가 있고요. 이 20가지가 우리 몸의 여러 단백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종류가 단순하지만 이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은 종류가 단순하지만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종류가 들어가느냐 개수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무수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이러한 아미노산이 그러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N, C, C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에요. 그리고 이 N, C, C 부분으로 이제 여기는 H 두 개가 결합해 있죠. 질소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더 필요하니까 전자상을 세 개가 만들겠죠. 탄소는 몇 개 만들어? 네 개 만들죠. 한쪽으로는 H 붙고요, 한쪽은 R 라고 하면 붙습니다. 자, 여기 탄소도 결합선 4개 만들어야겠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쪽으로 산소와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한쪽으로 OH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친구들은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미노산이다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R, 이 R은 뭘 의미하느냐? 원소 기호가 아니라 이거는 원소 기호가 아니라 이거는 곁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곁사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곁사슬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곁사슬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머지 아미노산은 여기 나머지 구조 있죠? 여기는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뭐만 다르다? 곁사슬만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는 거지. 그럼 곁사슬이 몇 종류 있겠어? 20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20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쪽 이 부분, 여기 이제 두 가지 부분, 특정적인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게 되는데, 특유의 두 가지 부분. 자, 이 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두 부분을 우리는 작용기라고 불러요. 작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작용기의 역할은 뭐냐면, 작용기의 역할, 얘는 분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어떠한 작용기가 오냐에 따라서 분자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요거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CH3COOH 이게 뭐죠? 이거 뭐죠? 뭐예요? 아세트산이라고 해요. 아세트산이라고 합니다. 이 아세트산에 보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 COOH 있지. 아세트산은 산성물질이에요. 여기서 COOH라고 하는 요게 이제 뭘로? 작용기인데 뭘 뜻하는 거냐면 이 꼬랑지를 가진 애들은 뭘 나타내냐? 산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 뭐 있냐면 C2H5OH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에탄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도 뭐가 있어? O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산화기 혹은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알코올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을 띠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작용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작용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 카복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복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복시기는 어떻게 생겼냐? COOH 이렇게 생겼고, 얘는 무슨 성질을 나타낸다? 그치, 산성을 나타낸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카복시기. 여기 보면 NH2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아미노끼라고 해요. 아미노끼 라고 하고요. 잘 안 보일 것 같다. NH2 얘는 뭘 띠냐면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잘리진 않겠지? 잘리진 않겠죠? 잘 보일 거라고 믿고 염기성. 그래서
아미노산을 보니까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네요. 그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그래. 박쥐 같은 놈이, 박쥐 같은 놈. 박쥐 같은 놈이죠. 양쪽성 물질. 이리 갔다, 저리 붙였다. 할생기보다 아미노산이다. 그럼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아미노산이 어떤 형식으로 결합을 만드느냐 라는 건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의 결합 방식 어떻게 결합하느냐. H 있고 H 있고 H R 그 다음에 이쪽으로 OH 있고 여기로 이중결합 O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아미노산의 구조죠. 그치? 잘 보이죠? 나 여기도 또 똑같이 뭐가 있어야 돼? NCC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H H 여기 H 여기에 R 있고 OH 그리고 이 밑으로 O 이렇게 두 개의 아미노산이 있을 때 여기를 R1 R2라고 해볼게요. 장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될 때 자 결합하려고 봤더니 결합할 수 있어 없어? 결합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결합선은 채워져 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OH 있고 여기 H 있네. 둘은 만나서 뭘 만들 수 있겠다? 물을 만들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이게 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 만들면 이게 쫑쫑 빠질 거 아니야.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NCC 여기 H R1 그다음 이쪽으로 O O고 얘가 어떻게 돼? B죠. 공간이 B겠지. 물 빠져나오니까 이쪽도 어때요? 공간이 B일 거야. 그러면서 N H C H R2 C O OH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결합선이 남잖아.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하나의 결합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요 부분만 따로 이제 떼서 볼게요. 따로 떼서 보면은 어떤 결합을 만드냐면 C N O H 이런 식의 결합이 형성을 하겠지. 이런 식의 결합이 형성할 거 아니야.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이해돼요?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 형성할 때는 바로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빠져나왔지? 물 빠져나와서 이제 탈수 물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합쳐져. 축합 반응이라고. 그래서 자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아미노산의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이 이어지는 구조가 고분자 화합물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연결된 이러한 구조, 단백질의 구조를 폴리펩타이드 구조라고 그래요. 폴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봇과 폴리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어? 그거 역사 시간에 나온...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폴리라고 하는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은 걸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구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아미노산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무슨 일을 해? 에너지원으로 일단 활용이 되죠. 1g당 몇 킬로칼로리? 그치 4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낼 수가 있고
근데 아미노 산소 분해되면서 뭐가 나오니까? 질소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암모니아가 돼서 노폐물로 배출이 되잖아요. 요소라는 걸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을 하게 되죠. 우리 살덩어리나 단백질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단백질은 생리작용을 조절하느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효소, 기능을 하는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 그리고 헤모글로빈, 이러한 것들이 재료가 뭐냐? 이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얘네들을 만들어. 효소는 뭘 하죠?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조절하죠. 호르몬은 여러 가지 기작들과 항상성 조절하잖아요. 그쵸? 항체는 면역 작용,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방어하는 작용,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하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단백질이 재료가 돼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백질이 뭐에 약하냐면 열이나 pH에 약해요. 열을 많이 받으면 변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달걀 프라이하면 다시 달걀 못 만들잖아. 그치? 그러한 걸 단백질 변성이라고 하는데, 열을 많이 받으면 변성이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변성작용이 일어나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겠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항상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비열이 큰 뭐가? 물이 우리 몸에 그래서 많은 거죠. 알겠습니까? 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목말라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거죠. 물이 부족하면 죽어요. 알겠죠? 그러한 까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좀만 더 힘냅시다. 알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핵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핵산은 유전물질이에요. 어떠한 걸로 되어 있냐면 C, H, O, N 그리고 인까지 P까지 포함이 되는 게 핵산입니다. 자,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 단위체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전혀 처음 들어본 물질이죠.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냐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오각형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생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도형인 건 아니죠. 뭘로 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 동그란 게 인산. 인산, 그리고 여기는 당, 그리고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1:1로 결합돼 있어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핵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의 인산, 하나의 당, 하나의 염기가 있을 때, 염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이제 인산이 하나 오고, 그리고 당, 염기, 또 밑으로 당,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아까 여기 폴리 펩타이드였던 것처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핵산은 우리 몸에 두 종류가 있어요.
색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뭐가 뭐가 있느냐? DNA와 DNA와 그 다음에 RNA라는 걸로 구성이 된다. DNA는 많이 들어봤죠? RNA도 들어봤나요? 얼핏 들어본 것 같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먼저 두 개는 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당. 당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 가운데는 더 당의 종류가 달라요. DNA는 디옥시리보스당이라는 거고요. RNA는 뭐냐면 그냥 리보스당이에요. 그냥 리보스당.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DNA의 약자가 무슨 의미냐면 디옥시리보뉴클릭액시드. 디옥시리보스를 당으로 하는 핵산이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리보뉴클릭액시드. 리보스당을 당으로 하는 핵산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무슨 차이가 나느냐? 염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염기 있죠? 이 염기의 종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염기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한 다섯 종류 정도가 있어요, 염기는. 뭐 있냐면, A, T, C, G,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RNA는 A, U, C, G.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명칭 처음 보잖아. 아데닌 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티민, 여기는 사이토신, 여기는 구아닌. 여기도 이름 뭐예요? 아데닌이죠. 아데닌. 여기는 티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 유 들어있죠. 이건 뭐냐면 유라실이라고 합니다. 유라실. 여기 마찬가지로 사이토신. 여기는 구아닌. 여기 네 가지 염기 구성이 되어 있고 특징적인 건 뭐의 차이가 난다? 티민과 유라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구조. DNA와 RNA는 어떤 구조의 차이가 나느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RNA는 거기에 반해 단일 가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DNA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 구조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래요. 어떻게 돼 있어? 꽈져 있죠? 우리 DNA 구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단일 가닥은 뭐냐면 그냥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여기 겉에 부분 있죠. 빨강, 파랑, 초록. 이 겉에 부분은 누가 만드냐면 여기는 인산과 당이 만드는 거죠. 여기가 골격을 형성해요. 그럼 여기는 염기는 뭐 할까요? 염기는 뭐하죠? 안쪽에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유전 정보를 담당하고 있어. 여기는 염기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담당됩니다. 근데 염기 깨어봤자 종류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3개씩 뭉쳐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담당해요. 그럼 3개씩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총 64가지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에 보면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있어. 이 톱니바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기예요.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염기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T, C, 여기가 G, A, T라고 해봅시다. 그럼 반대편은 뭐가 오느냐? 여기에 맞는 짝이 옵니다. A의 짝은 누구냐면 T예요. T가 오는 거야. T의 짝은 누구라고 그랬어? 그럼 이쪽은 뭐가 오? A가 오겠지. 그럼 C의 짝은 누굴까? G겠죠?
이렇게. 여긴 G가 왔으니까 여긴 뭐야? C. 여기 A니까 T. 여기는 A.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결합을 염기의 상부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럼 RNA에서는 한쪽에 U가 왔어. 그럼 만약에 이게 적합이란다면 다른 한쪽은 뭐가 올까? U가 왔으면. 그렇지, A가 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T 대신 A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상부적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DNA와 RNA는 역할에 따라서 좀 달라.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느냐. DNA는 뭘 하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건 내 몸의 설계도잖아. 설계도 아무한테나 막 줄 수 있어요? 아니지. 그 핵 속에 꽁꽁 보관해놓잖아. 근데 내가 설계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빼와요? 중요 자료는 함부로 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 복사해 오지. 들어가서 복사해서 오잖아. 도서 같은 데 보면은 진짜 고서들, 중요한 책들은 카피, 복사본을 만들어서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RNA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외부로 빼줘. 근데 이거 왜 빼주는 거냐면 뭘 하기 위해?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그럼 이 단백질 합성이 어디서 왔을까? 아까 봤던 얘네들 만들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DNA와 RNA 역할은 뭐냐? 무슨 일을 담당하느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담당하냐면 자, 뭐 한다고 그랬어? 유전 정보를 뭐하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 뭐도 한다?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역할? 핵산의 역할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핵산과 단백질을 살펴봤고요. 이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파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